안녕하세요. 리보그입니다. 오늘은 부추전을 준비했는데요.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드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추는 150g 준비했고요. 150g은 이렇게 잡았을 때한줌 정도 되고요. 한 단에서 3분의 1 정도 분량입니다. 부추는 4, 5cm 정도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부재료로 당근 준비했고요. 3분의 1 조각 정도 됩니다. 가늘게 채 썰어주시고요. 당근은 함께 넣어주시면 색감도 예뻐서 훨씬 먹음직스럽게 보이고요. 또 익혔을 때 당근의 단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훨씬 맛있습니다. 양파도 중간 사이즈 반개 준비했고요. 간게 채 썰어주세요. 양파도 부쳐놨을 때 훨씬 더 맛이, 단맛이 나서 훨씬 맛있습니다. 이제 보리 건새우인데요. 이 보리 건새우는 감칠맛을 훨씬 더 높여주는데요. 이제 통째로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잘게 다져서 넣으시면 더 드실 때 편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부침개가 파삭하게 이제 부쳐지면요. 보리 건새우가 조금 드실 때 너무 바삭해서 이제 좀 입에서 찔리거나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잘게 다져서 사용합니다. 너무 잘게 다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듬성듬성 다져주시면 되세요. 반죽 시작할게요. 넉넉한 볼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준비된 채소 모두 다 넣어주세요. 건새우도 넣어주시고요. 부침가루 넣어줄 텐데요. 부침가루는 두 국자 넣어줄게요. 보통 집에 국자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국자는 종이컵 한 컵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 넣어줄 건데요. 물은 종이컵 한 컵. 물과 부침가루의 비율은 1대 1 비율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묻혀볼게요. 너무 세게 이제 부쳐주시면 이 부추에서 풋내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좀 살살 부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부침가루가 좀 부족하다 정도로 이렇게 묻혀 놓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부쳐놨을 때 훨씬 맛있고 또 색감도 훨씬 예쁩니다. 자, 골고루 잘 섞였습니다. 부침 바삭하게 만드는 꿀팁. 바로 이 빵가루인데요. 빵가루는 한국자 넣어주시고요. 부침은 한국자, 두 국자 넣어주세요. 이 빵가루는요, 바로 부치기 직전에 이렇게 묻혀주셔야 돼요. 미리 반죽에 넣어주시면 빵가루가 수분을 머금어서 눅눅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삭하게 만드는 꿀팁입니다. 이제 부쳐볼게요. 예열된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자, 올려줄게요. 모양 잡아주시고요. 한쪽 면이 바삭하게 어느 정도 익고 나서 뒤집어 주셔야지 이게 찢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 면이 바삭하게 익었어요. 이제 뒤집어 볼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엄청 바삭하게 잘 구워졌네요. 반대편도 이제 다 부쳐졌고요. 뒤집어 볼게요. 맛있게 잘 부쳐졌네요. 보리새우가 들어가서 감칠맛이 폭발하고 빵가루로 바삭하게 만든 부추전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